오늘 해볼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메인 주제가 될것 같은데요. 포인트 정리 플러그인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희가 원래는 XE1에서는 보면 포인트 시스템이 들어 있었을 거예요. 저희는 이번에는 포인트를 빼고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XE3의 번들 플러그인이라고 저희는 말하고 있는데, 기본 배포돼서 나가는 플러그인들 보면 굉장히 좀 너무 간단한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게시판 하나, 코멘트 하나, 그 다음에 뭐몇개 없죠? 플러그인들이 보면. 그렇게 한 이유는 저희가 포인트 플러그인을 만드는 것 자체가 최상의 기능을 제공할 리도 없고, 오히려 차라리 그거를 비워둠으로써 누군가는 그 포인트 플러그인을 만들게 되고, 서드파티도 활성화에도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CMS상의 포인트는 과연 반드시 필요한 걸까? 그런 막 고민들을 하다가 빠지게 됐는데요.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포인트라는 거는 굉장히 좀 커뮤니티 운영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기도 했을 거고요. 어쨌든 그 빠져있는 포인트 플러그인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여러 가지는 안 들어있고요. 그냥 댓글 등록하고 코멘트 등록할 때 포인트가 들어가고, 그게 어떻게 쌓이고 그걸 보고, 그냥 간단하게 그 기능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인트 플러그인을 만들자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여기 일단은 뭐 데이터베이스부터 만들겠다라고 하겠죠. 포인트를 어디다가 넣어야 될 테니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드는 거를 볼게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은 포인트라는 테이블이랑 그다음 포인트 플러그인스라는 두 개의 테이블을 만들게요. 로그, 포인트 로그스요. 포인트는 회원당 포인트가 몇 점인지 기록하게 될 거고요. 포인트 로그스는 포인트 쌓이는 로그들을 다 기록을 해서 포인트 로그스의 썸을 총합으로 포인트에다가 기록하는 형태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다음 테이블을 크리에이트 하기 위해서는 어디다 해야 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은, 플러그인 그 인터페이스를 막 찾찾이 찾아보게 되겠죠. 언제 도대체 테이블을 만들어야지 될까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abstract 플러그인의 메소드들이 뭐뭐 있는 거야? 라고 까보면서 보다가, 아, 인스톨이 있네. 인스톨은 플러그인 설치될 때딱한 번만 하면 실행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테이블 만들면 되겠다. 뭐 아마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될 겁니다. 이때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라라벨의 스키마 빌더라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라라벨 코리아 독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영문으로만 되어 있는 라라벨 문서를 한글로 번역해서 놓고 있어요. 아무래도 접근성에 대해서 영어로만 돼 있다 보면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한글로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해 놓았으니까요. 라라벨 공부하실 때 한글 사이트를 참고를 해서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키마 빌더를 이렇게 그냥 천천히 보면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키마하고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유저스라는 테이블을 만들어. 그럼 여기에다가 인크리멘트 아이디라고 하면은, 이거는 오토 인크 프라이머리 키워였고 오토 인크리멘트가 제공이 될 거야. 뭐 그런 뜻이죠. 뭐 스키마 리네임, 뭐 테이블 이름을 바꾸고 이런 것들이겠죠. 여기 이렇게 천천히 다 있으니까요. 여기를 참고를 해서 테이블 만드는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참고를 일단은 아까 만들던 플러그인으로 주고요. 그럼 시작을 할때 어떻게 하게 될까요? 일단은 뭐 저희가 커맨드 제공하는 게 있었으니까 커맨드를 이용해서 일단 플러그인을 겉에를 한번 만들게요. 우리가 만들 이름은 PHP 아티즌 메이크 플러그인 이름이죠. 이름이 좀 이쁘진 않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네임스페이스는 아카시마의, 잠시만요. 아카시마의 오픈 세미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플러그인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여기 양해 말씀을 구하겠는데 여기 이 화면은 제가 여기서 카피를 해가지고 이제 카피를 해서 옆으로 가서 여기다 붙여놓으면서 제가 코딩한 것처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치다가 에러가 나면 시간이 쭉쭉 빨리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플러그인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오픈 세미나 112가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일들이 생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플러그인 여기에 가게 되는데, 여긴 밑에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 플러그인을 설치할 때, 인스톨할 때 실행할 코드를 여기 작성해라 라고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인스톨할 때 테이블을 생성하게 될 거예요. 테이블을 생성하게 되는 코드는, 여기에 붙여다가 여기다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create tables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 얘를 인스톨할 때 얘를 실행해줘. 이렇게 걸어버리는 거죠. 물론 뭐 여기에다가 이 코드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작성해도 되겠지만 뭐 그냥 기능에 따라서 메소드를 분리를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고 나서 테이블이 생성되기를 기다려 보는데, 잠시만요. 여기 이제 저희가 볼 데이터베이스고요. 하려고 하는데 아까 아티즌을 이용해 가지고 플러그인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명령어로 이렇게 플러그인을 만들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은 지금 얘는 플러그인이 설치된 상태일 것 같아요. 그죠? 아까 플러그인 했으니까. 그래서 인스톨이 실행이 안될것 같아서, 그러면은 원래 기대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뭐, 잠시만요. 아, 이게 헷갈리네. 이게 만세. 예, 해결되었습니다. 네, 아, 이게 이제 화면이 좀 보이니까 되네요. 여기 아까 만들었던 플러그인들 막 이것저것 있고요. 아, 여기 데스크립션 부분이 플러그인 이름이었나 봐요. 여기 오픈 세미나 112가 있는데 얘가 지금 설치가 돼서 켜져 있는 상태예요. 켜져 있으면 옆에 파란 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원래 하려는 계획대로 인스톨이 실행될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체크 인스톨드를 리턴을 폴스를 하면 내부적으로 인스톨이 안 됐다라고 인식을 하게 될 테니까 잠시만요. 얘를 껐다가 얘를 켜면, 되지가 않네요. 네, 그냥 액티베이트 하는 데다가 옮겨놓고 켜겠습니다. 선보님, 플러그인이 안 켜집니다. 그 컴포즈 리무브에다가 다시 인스톨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 컴포즈 리무브에다가 다시 인스톨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할까요? 이게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전에도 이게 참. 오, 미안. 제 버그였네요. 죄송합니다. 다른 버그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유주를 안 했네요.
하고요. 그다음 얘가 얘도 인포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켜면 여기 테이블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테이블 그냥 코드 참 그냥 잠깐 보시면 예, 해제 테이블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얘가 혹시나 또 실행되더라도 예, 크리에이트를 또 하지 않게 조건식으로 걸어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됐으니까 얘는 지울게요. 아까 저기 컴포즈에서 리무브 했다가 인스톨하는 얘기를 잠깐 여기 해주셨는데 플러그인 설치 정보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에도 얽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테이블이 생성이 됐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테이블을 생성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게시물 작성하고 댓글 작성할 때 포인트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문제를 이제 하기 위해서 아셔야 될 것은 인터세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게시물 댓글 등록할 때 지급할 수 있도록 부트에다가 인터세트를 추가한다라고 했는데요. 인터세트는 여기 공식 사이트에 가시면 인터셉션이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은 어떤 클래스의 메소드가 실행이 될 때 앞뒤에서 실행할 수 있는 타이밍을 주는 방식이에요. 네. 여기 읽어보시면은 뭐 이제 우리 XE1에서는 트리거라고 되어 있었고요. 뭐 보통 CMS에서는 뭐 이벤트 발생한다, 뭐 후킹한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용어로 있는데 그것과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네. 기본 사용법 보시면요 이렇게 설명이 났어요. 인터셉트에다가 실행 대상 될 클래스 정보들 이렇게 참조하고 거기에 클래스 이름, 메소드 실행할 메소드 명 이렇게 넣고요. 여기에다가 내가 어떤 걸 추가했다라고 별칭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펑션이라고 해서 클로저를 넣는데 여기에다가는 화면이 다 안 나오네요. 네, 이따 코드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앞뒤로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녀석입니다. 여기에 XE3에서 제공하는 코어에 들어있는 인터셉트들은 여기에다가 항목을 다 정의해 놨어요. 네,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네, 여기는 뭐 딱히 없네요. 아이고. 그래서 인터셉트를 추가를 해서 거기 안에다가 포인트 정보를 테이블을 기록하기 위해서 모델이라는 걸 정의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화면이 너무 작아서 정신이 없네요. 인터셉트를 추가를 해볼게요. 이것도 역시 포인트 인터셉트라는 거를 이만큼인데요. 부트 하는 단계에다가 포인트 인터셉트를 등록할 수 있게 하면 되는데요. 이 메소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인터셉트 헬퍼 함수를 이용해서 등록하게 되고요. 여기 보면은 게시판 작성할 때였잖아요. 우리 SE3에 보면 도큐먼트라는 코어 패키지가 있어요. 문서. 문서는 그냥 문서를 저장하는 역할만 하고 게시판 기능은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게시판의 기능은 보드 플러그인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보드 플러그인 안에 보면 보드 플러그인의 plugin.php를 보면 여기에 어떻게 나냐면요. 이 플러그인 보드 핸들러를 정의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게시판에 들어있는 핸들러를 프록시라는 걸로 해가지고 감싸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플러그인 핸들러를 프록시라고 해서 감싸게 되면 실제로 사용되는 클래스 파일은 플러그인스 디렉토리에 있는 이 핸들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지에 있는 인터셉션이라고 하는 프록시 플러그인 보드 핸들러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페이크 같은 거죠, 약간.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핸들러에서 제공하는 모든 메소드들을 똑같이 갖다 놓고요. 한번 감싸놨어요. 그래서 아무튼 예, 그렇게 감싸놔서 실제로 실행되는 클래스는 이 클래스가 되는 거죠. 핸들러가 아니라요. 근데 하지만 밖에서 볼 때에는 핸들러구나 하고 그냥 사용하게 되는 네,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보드 핸들러라는 거를 인터셉트를 걸어놨으니까 나 그러면은 게시판 핸들러에 있는 여기 있는 메소드를 인터셉트 할 수 있겠네 하고 가면 여기 애드가 게시물 등록하는 거네 그러면 오셔서 여기서 나 보드 핸들러 클래스 이름을 적으면요 여기에 인터셉트를 정의를 할 때 이렇게 놨잖아요. 이 클래스 이름을 적으면 돼요. 앞에 분에 이 클래스에 있는 add 할 때 나는 그때 끼어들 거야 라고 한 거고요. 그때 나는 어떤 별칭을 적을 건데 별칭이 또 중복되면 버그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버그가 안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이름을 작성하면 되는데 저는 유니크하다고 보장되어 있는 플러그인의 아이디를 갖다가 꽂아가지고 추가를 해서 했어요. 그러면은 유니크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아이디를 갖다 놓고요. 그 다음 난 보드 애드라는 이름으로 별칭으로 해야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어떤 기능을 정의하는 거죠. 정의를 할 때 클로저 펑션을 놓고요. 첫 번째 애드 펑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 실행되는 이 메소드예요. 넘겨주는 게 인터셉트가 그래서 해당 클래스가 넘어오고 그 뒤에 있는 이 아규먼트 같은 부분들은 이 파라미터들은 원래 핸들러에 있는 이것과 동일하게 넘겨주면 돼요. 어떤 건지 지금 감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예. 동일하게 넘겨주면 됩니다. 그럼 뒤에 있는 파라미터는 뭘까? 라고 하면은 해당 클래스 메소드의 파라미터 순서 동일하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array, user interface, config entity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있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코드를 정의하면 됩니다. 기본으로 아무것도 안 할 때 형태는 이 형태가 돼야 돼요. 이 코드가 어떤 얘기가 되는 거냐면 add 펑션이라는 게 이제 원래 실행됐어야 될 건데 내가 끼어들었는데 나 아무것도 안 하고 add 펑션 실행하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원래 하던 대로 했어 이 얘기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원래 기능 동작 하던 대로 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나 여기다가 echo 1하고 뭐 2하고 3하고 뭐 이렇게 기능 정의하게 되면 게시물이 등록이 될 때 게시판에서 게시물이 추가될 때 이 여기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는 실행이 되게 되는 거고요. 여기 앞부분에다가 echo 1을 하게 되면 보시면 코드상에 보면 이 add 펑션을 실행하기 전에 1이 출력이 되고 echo 1을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게시물을 추가하기 전에 실행이 되는 코드는 여기 위에 게시물이 추가된 다음에 실행하고 싶은 코드는 이 다음에 작성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예, 어떤 특별한 룰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예, 여기 이제 그러면 게시물 추가한 다음에 게시물 그 받아온 걸로 나 거기다가 포인트 등록할래 라고 해가지고 예, 코드를 등록하게 돼요. 코드를 등록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데이터를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모델이라는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모델이라는 그 부분은 여기 부분 역시 그 문서에 참고되어 있는 eloquent ORM 이라는 문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 여기 보시면은 뭐 클래스를 뭐 익스텐드 모델을 익스텐드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뭐 어떻게 저렇게 정의하면은 처리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만드실 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일단 그 모델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SRC 디렉토리 안에
디렉토리를 models라는 걸 만들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파일을 아까 포인트 모델이랑 포인트 로그.php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요. 아, 모델이네. 이렇게 포인트 모델은 익스텐드를 다이나믹 모델이라는 걸 했어요. 특이하게 저희 XE에서 라라벨에서 제공되는 아까 보셨던 이 모델이라는 거를 확장해서 사용하려고 한번 감싸가지고 다이나믹 모델이라는 거 만들었어요. XE에서는 다이나믹 모델을 익스텐드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포인트라는 부분은 보면은 이게 다예요. 코드는 추가하실 건 없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코드는 익스텐드에서 이 안에 있는 이 코드들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라라벨 문서에서 제공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하는 이 코드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 저희가 별도로 코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면 돼요. 여기에 특이하게 프라이머리 키는 유저 아이디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문서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로그라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요. 얘는 뭐 타임스탬프 폴스라고 했는데 뭐 시간 값을 적지 않겠다 이런 의미고요. 네, 이렇게 해서 돌아오고 나면 이 포인트 로그라는 거를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유지하게 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코드를 보시면 모델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유저 아이디를 놓고 포인트를 놓고 create 시간을 넣어가지고 포인트 로그를 세이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그 포인트 테이블에 가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내 데이터가 있으면 업데이트고 아니면은 인서트 할 테니까요. 있는지 없는지 봐가지고 내 포인트를 정립을 한 다음에 하자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만 해 놓으면 실제 벌어지는 일은 등록을 했고요. 동작이 안 됐네요. 아. 잠시만요. 일단은 호출이 되는지만 보도록 할게요. 아, 또 에러가 났겠네요. 자꾸만. 그만 버그를 발생시켜서 네, 다시 등록해 보겠습니다. 버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래서 라이브 코딩을 안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붙여서 하려고. 하게 되면 이렇게 별도의 XE3 코어에 혹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플러그인에 직접 접근하지 않고 인터셋트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 플러그인에 껴들어 가지고 뭘 해야겠는데 이 시점에 해야겠는데 그게 인터셋트가 적용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플러그인 제작자한테 이거 해주면 안 돼요? 라고 해서 제작자가 이 플러그인으로 프록시를 만들어 인터셋이 프록시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제공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따지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어떤 요청을 해서 이 시점에 끼어들겠다라고 하면은
남의 플러그인 혹은 XE 코어의 수정 없이도 뭐든지 할 수 있지 않냐. 예, 이런 예시 코드입니다. 그리고 아까는 이제 이 부분은 여기 윗부분은 게시판에 게시물 등록할 때 끼어드는 코드였고요. 여기 밑에는 코멘트를 등록할 때 댓글 등록할 때 끼어드는 건데요. 여기도 거의 형태가 다 똑같죠? 보시면 파라메터 넘기는 거 보면 여기도 add 펑션이라고 넣는데 뒤에가 형태가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끼어들고 싶어하는 클래스에 가서 메소드에서 파라메터를 뭐뭐 넘기는지 순서를 봐서 작성하시는 겁니다. 하고 나면은 여기도 뭐 거의 같은 형태고요. 여기는 포인트를 커멘트는 1점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댓글을 제가 진짜 어제 저녁까지 테스트를 하고 다 되는 걸 확인하고 아무래도 이런 거를 이제 직접 같이 해보자는 의미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등록을 넣었는데 에러가 났고요. 에러를 난 걸 이렇게 쪼르르르 쫓아가다 보면 플러그인 PHP 79 라인에서 에러가 났다라고 여기서 말해주고 있죠. 그럼 저는 여기서 79 라인에 가면 아 제가 또 이걸 안 했네요. 예. 원래는 코드를 만들면서 이렇게 내가 추가하고 유지하고 다 하는데 복붙하다 보니까 지금 로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등록을 하면 등록이 됐고요. 포인트는 전체 3점이 되었고 로그에는 두 개가 기록이 되었죠. 네. 이런 형태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디버그 하는 것도 같이 보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면은 인터셉트라는 것도 이제 해서 익힌 거죠. 어쨌든 봤으니까요. 이거는 코드를 어떤 레벨로 내가 코드를 작성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시점에 이렇게 끼어들고 어디 가서 확인을 하면 되고 내가 뭘 만들려고 할 때 모르는 거는 어디에서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이것만 알고 있다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세한 코드는 직접 하지 않고 복사해서 붙인 거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포인트 플러그인 어떻게 보면은 포인트 지급이 됐으니까 완료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플러그인 이거 지급을 했으면 이제 플러그인 관리자에서 이제 이렇게 DB에서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보고 싶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플러그인 설정 페이지라든가 이제 관리자에서 어떻게 페이지를 추가하는지를 좀 더 봐볼게요. 설정 페이지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하고 싶은 거는 플러그인 목록에서 플러그인 목록에다가 아까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여기 플러그인 해당 플러그인 오픈 세미나 2012 여기에다가 설정 버튼을 추가를 해가지고 플러그인을 그러니까 포인트 지급할 때 여기에서 포인트 2점 주고 1점 줬잖아요. 이걸 코드로 안 하고 설정을 통해 가지고 포인트를 10점도 주고 100점도 줄 수 있게 하는 설정 페이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관리자에 연결시켜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볼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아 이건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 예. 이 getSettingsURI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아, 여기구나. getSettingsURI라는 그 앱스트랙트 플러그인 안에 메소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플러그인 설정 주소를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으로는 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플러그인을 만들 때 설정하지 않더라도 되묻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플러그인 만들 때 설정 페이지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기본으로 비워뒀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플러그할.php에다가 세팅 URI라는 거 만들고 이렇게 라우트를 이렇게 이걸 쓰기로 했어요. 라우트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그 XE-Core에서 제공하는 어떤 기능들은 나중에 뭐 패키지별로 어떤 헬퍼 함수별로 따로 뭐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의 대부분 공식 사이트에 들어있는 도큐멘테이션 통해 가지고 학습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매니저 이렇게 라우트를 등록하기로 했고요. 이 라우트를 이렇게 등록 이 라우트 메소드를 사용하면 이 기능이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얘를 다 가져오겠습니다. 사용을 하면 여기에 이렇게 라우트 settings라고 해가지고 관리자 URL을 등록시키는 부분이에요. 플러그인에서 내가 이제 어떤 페이지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매니저 이런 as name으로 해서 하면은 여기 아카시마의 오픈 세미나의 컨트롤러 안에 있는 매니지 컨트롤러 클래스에 있는 인덱스를 실행해 라고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라라벨 문서를 참고하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정의를 하고요. 이렇게만 해 놓으면 오픈 세미나 플러그인에 들어가면 잠시만요. 여기 아 여기 있네요. 설정 페이지. 설정 버튼이 다른 데 없는 설정 버튼이 생겼죠. 예. 이 메소드를 통해서 XE가 마련해 놓은 어떤 그런 동작 패턴에서 getSensingUri에 리턴이 널이 아닌 어떤 문자로 줬을 때에는 설정 버튼이 생기고 그 URL이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 아카시마의 오픈 세미나의 컨트롤러의 컨트롤러 매니저를 만들지 않았죠, 아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러가 난 거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복사가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붙여놓으면 매니저 컨트롤러 클래스고요. 인덱스 파일에 오면 이러이러한 저런 걸 하겠어 라고 해가지고 기능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하면 새로 고침을 했는데 이제 화면에 출력하기 위한 뷰 파일이 없다고 하니까 네 여기 뷰 파일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없는 거죠. 예. 이게 없다고 하니까요. 여기에 가서 뷰 디렉토리에 있는 매니저 이거죠. 인덱스.php를 만들어서 아, 블레이드네. 이걸 갖다 붙이면 예, 이렇게 해서 설정 페이지를 만들면 됩니다. XE1에서는 설정 페이지를 추가하기 위해서 좀 약간 막 어떤 룰들도 있을 거 막 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어쨌거나 우리는 URL을 어떻게 하면은 확보만 하면은 네가 설정한 페이지로 보내줘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 관리자에서 어떻게 보면은 설정 페이지를 추가한 거지만 플러그인에다가 버튼 추가한 업무밖에는 안 한 거죠. 따지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왜냐면은 이것만 스펙이고 나머지는 다 라라벨의 주소 등록하고 페이지 만든 것밖에 안 한 거잖아요. 따로 쓴 게 아니라. 그래서 설정 페이지에 이렇게 가서 보면 1하고 2라고 지금 되어 있죠. 네,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컨트롤러 추가가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컨피그 패키지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 XE에 제공하는 컨피그가 있어요. 컨피그가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1과 2를 기록을 해서 그거를 갖다가 꺼내서 사용을 하는 걸 보여 드릴게요.
우리는 이 XConfig라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보면 이런 알아먹기 힘든 것들이 있어요. Config를 뭐 별도의 곳에서 뭐 하지 말고 XE에서 사용하는 Config라는 거는 Config 패키지를 통해서 이 테이블에다 다 몰아서 하자라고 해서 정의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은 무슨 뭐 메뉴도 있고요, 모듈 해서 뭐 게시판에 대한 설정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도 볼수 있어요. 스트링의 형식은 JSON으로 해가지고 넣어놓는 거고요. 네, 이걸 사용하는 겁니다. 일단 코드를 볼게요. 어떻게 구현되는지. 이 Express 엔진의 Config의 Config 매니저라는 거를 갖고 오기 위해서 앱에 XE Config를 바인딩된 걸 갖고 오면 되고요. 여기 저희가 이 파일에다가 상단에 이렇게 이 클래스는 어떻게 사용해라라고 이렇게 문서를 좀 추가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뭐 컨피그는 뭐 이렇게 해서 써야겠구나라고 해서 참고를 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보면요, 컨피그 매니저를 갖고 와서 걔한테 야, 오픈 세미나라는 컨피그를 갖고 와. 그러면은 얘가 여기에서 오픈 세미나라는 데를 찾아가지고 넘겨주는 코드예요. 근데 만약에 걔가 없으면 디폴트로 이걸 만들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보면 오픈 세미나 1 이게 있죠. 2하고 1 여기 들어있잖아요. 컨피그가 이게 아까 여기 코드에서 생성이 된 거죠. 컨피그를 애드를 했고요. 그래서 갖고 왔어요. 그리고 서밋 누르면 여기서 업데이트 컨피그 해가지고요. 리퀘스트로 전달된 도큐멘트 포인트라는 것과 이거를 컨피그에 저장을 할게요. 이 코드를 정의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10.5점 해서 설정 변경. 다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오픈 세미나에 보면 오전 시점으로 변경이 되었죠. 네. 그래서 이 포인트를 실제로 이제 글 등록하거나 할때이 컨피그가 사용될 수 있게 인터셉트 코드 부분을 수정을 하면 돼요. 오픈 세미나에서 아까 인터셉트 수정하던 부분을 여기 이제 준비하는 게 있는데요. 예. 아까 이 포인트가 1이 아니라 관리자에서 설정한 값을 갖고 와서 쓰자라고 해서, 야, 컨피그야, 너 오픈 세미나 갖고 와봐 해서 갖고 온 다음에 거기에 있는 커멘트 포인트 쓰자 이렇게 코드를 수정하고요. 또 여기에서는 코드를 안 갖고 왔네. 여기에서는 2점이던 걸, 아니, 여기는 도큐먼트 게시물이니까 도큐먼트 포인트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지정을 하고 나면 댓글을 등록을 하면 포인트 로그에 5점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이제 뭐 설정하거나 뭔가를 할 때에도 그렇게 뭐 특이하게 많이 몰라도 된다. 그냥 좀 이런 걸좀 강조하고 싶어요. XE를 하는데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뭐 라라벨이나 이쪽에 대해서 공부할 매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났다라고 하면 XE가 어떤 틀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그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걸좀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이렇게 간단하게 기능 구현을 할수 있는 것들로 해가지고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 1시간 안 됐으니까 좀더 할게요. 좀 다들 피곤해 보이시긴 하지만, 예, 할게좀 많아서.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 메뉴를 추가하는 걸 해볼게요. 관리자 메뉴는 이제 관리자에 들어가면 왼쪽에 메뉴 영역이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하면 내가 메뉴를 추가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내 플러그인 사용자가 내가 원하는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게 할수 있을까? 예, 그런 부분이고요. 관리자 영역에다가 포인트라는 메뉴를 추가한 다음에 라우트를 또 추가하고 그 파일을 작성을 해서 그 파일에 들어오면 그 URL에 들어오면 그 작성된 로그를 보여주는 걸 만들어 볼게요. 이것도 역시 플러그인 부팅 단계에서 뭔가 일어나야 될것 같으니까요. 부팅에 가서 보면 여기 레지스터 세팅형 메뉴라는 걸 제가 만들어 놨네요. 네. 그래서 여기를 또 여기다가 한번 추가를 해보고, 얘도 뭐 순서에 어떻게 되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본 거죠.
여기에서 한걸 보면은 레지스터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XE 패키지의 자세한 기능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게요. 그거 하면 너무 머리 아프니까 그냥 이런 거 써서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고 나중에 그냥 예제 코드 보시면서 천천히 찾아봐도 되실 것 같으니까요. 레지스터에다가 푸시라는 걸 하는데 요 세팅즈 메뉴라는 게 아마도 저도 지금 오늘 처음 봐보는데 여기에 뭔가 아까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았는데 아마 여기다가 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뭐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네, 이건 꺼야겠네요. 헷갈리네요. 세팅스 메뉴라는 거에다가 컨텐츠 포인트라는 걸로 해서 등록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타이틀은 포인트로 할 거고 디스플레이 보여질 거냐 말 거냐인데 이건 이렇고요. 뭐 설명 넣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링크 URL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걸로 걸게 라고 한 거죠. 그러면 아까 여기에 라우터 추가 미리 해놨던 건데요. 여기에는 그러면은 이 이름으로는 포인트 로그라는 메소드를 실행해 이렇게 되어 있죠. URL은 포인트 슬래시 포인트 로그 이게 될 거야 라고 하고 저장을 하고 관리자에 오면 라우트의 메뉴에 이게 없답니다. 왜냐면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우터를 먼저 등록을 해야 될 텐데 등록을 하기 전에 참조를 해버리니까 에러가 난 것 같아요. 순서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컨텐츠 영역에다가 포인트라는 메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지금은 있죠? 지금은 여기 메뉴가 있지만 얘를 아 잠깐만 일이 커지네요. 지금은 여기 포인트 메뉴가 있지만 지금 여기 주석해 버렸거든요. 포인트 메뉴 추가하는 부분을 네, 없죠.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관리자의 메뉴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 메뉴를 뷰 파일이 없어서 포인트 로그 만들고요. 컨텐츠에 있는 포인트 로그를 가면 이렇게 아까 등록해서 DB에 있던 로그가 어? 언제부터 안 나왔었어요? 방금? 나 네. 이렇게 포인트 로그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여기에 들어있는 코드는 뭐 특별한 게 없을 테니까 그냥 언급은 안 할게요. 뭐 이렇게 포인트 로그를 해가지고 갖고 와서 XE Present를 이용해서 출력해라 뭐 이런 코드입니다. 네. 그래서 포인트 로그를 보는 페이지도 추가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포인트 로그를 독립을 해서 관리자를 통해서 그 포인트도 조절할 수 있는 것도 해보고 로그도 확인해 보고 예,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좀 봤고요. 일단은 좀 또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지금 XE Core에 어떻게 하면은 게시판 같은 메뉴를 만들 수 있는 그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을까 뭐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그냥 뭐야 내가 디자인한 파일 만들어가지고 회사 소개 페이지 간단하게 연결하고 싶은데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약간 이런 거 운영 이슈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도 얘기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